안녕하세요. 우리 너의 이름이 뭐니? 지금 실시간으로 원래 하던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답니다. 와! 오키님, 그러면 왜 오게 되셨나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은요,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솔란트 아시죠?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 도듬하려고 발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요. 솔란트 제품들을 살펴보고 오늘 라이브 커머스 기념 특별 할인 이벤트를 하려고 원래 안 하던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라이브 커머스 또 큰 이벤트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귀 쫑긋! 제가 혼자서 진행하면은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현재 패션업계에서 거의 한 25년 정도 됐죠. 25년 정도 패션업계에서 종사를 하시고 제 군대설에도 자주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나와주세요!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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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병민 병장님의 맞선인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마두임이죠. 마두임이죠. 지금 현재 패션업계에서는 이제 25년째. 그쵸. 왜냐면 이 친구가 이제 옷을 입기 시작한 게 한 4살 때부터. 오늘 어떤 역할로 나오시게 됐는지. 아, 오늘 여성분 모델 안 되고, 남자 모델 안 되고 해서 제가. 안 된 건 아니고요. 땜빵으로. 아니요. 땜빵이라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땜빵은 아니고 1순위였어요. 1순위였어요. 그리고 작은 빠꾹 맞습니다. 작은 빠꾹. 샤워장에서 아기 두더지 사건에 오늘 그 아기 두더지를 맡았던 그런 또 추억이 있는 우리 제 마투임. 우리 맞선님 이름이 뭐죠? 제 맞선님 이름이? 본인한테 맞선님. 박성민 병장님. 그렇죠. 본인 이름이 뭐죠? 박성민 병장이죠. 이걸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로. 어 맞선님도 이름이 박성민이고 맞후임도 이름이 박성민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솔란트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오늘도 제가 듣기로는 볼캡이 하나 또 새로 나왔죠. 아 그렇다고 하네요. 일명 PVC 볼캡이라고. 아하. 요거는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지금 바로 보여드리나요? 아 그럼 다음에 할게요. 우리 아우터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입고 다닙니다. 제 인스타그램에도 최근에도 되게 많이 올라왔던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이것도 지금 솔란트 옷이죠? 그렇죠.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차례차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요것은 셔츠고요. 네. 요것은 티셔츠, 요것은 바지. 나가네. 왜 그래요? 요게 이제 언제 나온 거죠? 요번 시즌에 나온 겁니다. 다 SS 시즌에 새로 나온 것들이고요. 요게 보이시면 여기 꽃 보이시나? 어허. 이 꽃이 귀여워요.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어허. 꽃이 더 귀여워요. 어허. 아, 이거는 난 진짜 이쁘더라고. 난 사고 싶어. 아 요거? 네. 본인 신체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몇 시지? 뭐야? 8시 넘었나? 8시 넘었죠. 그러면은 좀 말하기 힘들어. 아침에는 좀 말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해가 지면은. 아하. 알잖아. 줄어줘. 그쵸. 몸무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62.5. 62.5? 아 169에 62.5. 야 너 62kg야 근데? 나랑 30kg 차이. 와 28kg 차이. 28kg. 내가 잘못된 거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얘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변호를 하자면 얘는 막 머슬맨이야 그런 대회 같은 거 나가려고 준비하고 하려다가 나갔죠. 그때 체지방량 한 5-6% 때 가고 지금도 이 몸이 다 부져요. 한 65B? 말만 해. 뭐래? 아니 뭐 오랜만에 느껴보고 싶어. 아 이 친구가 좀 아기 다람쥐 때도 그렇고 좀 약간 좀 이상해요. 아기 다람쥐는 뭐야? 아기 다람쥐 말고 다람쥐까진 가지 말자. 아 그래 두더지 두더지 그래도 이상하잖아. 아무튼 이렇게 이런 이제 SS 요것도 다 SS 신상이고. 그렇죠. 아 이뻐. 진짜 이뻐요. 아 진짜 괜찮아요. 재질도 좋고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 D링이라고 아하 패셔니스타들은 여기 키링 딱 달아주고 하거든요. 아 여기 D링도 있고 요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요게 요즘 유행하는 이제 셋업 스타일이죠. 아 셋업 스타일 요즘 특히 이 백밸런지가 되게 유행이에요. 뒤로 돌아봐. 얘가 엉덩이가 진짜 이뻐요. 이쁜데 큰 거 뭔지 알죠? 이쁜데 큰 거 좋아요.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이 살이 너무 쪄가지고 핏을 다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지금 많이 풀어가지고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찔 건데? 내가 세 자릿수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제 목표를 향해서 약간 이런 느낌. 요것도 요것도 사실 이제 요 신상 요 SS 요번에 나온 거 한번 먹어요. 보여드려요. 한번 벗어봐요. 잡아줘야 돼요. 말해. 잡아줘야 돼. 진짜 삼겹살이 너무 나오니까 딱 벗으면은 약간 요런 느낌. 이게 또 가로 스트라이프라 그러는데 스트라이프가 아니고 스트라이프요. 가로 스트라이프 가로 스트라이프 가로 스트라이프가 이게 또 이 남성들로 하여금 넓은 어깨를 또 이게 또 뽐낼 수 있는 스트라이프예요. 티예요.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아닌가? 근데 스트라이프는 살쪄 보이지 않나요? 라고 또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이건 살쪄 보이는 게 아니고 살이 찐 거예요. 그쵸. 얘가 입으면 또 느낌이 달라요. 한번 입어볼까요? 요거 또 색깔 다른 거 저한테 라지 사이즈가 좀 클 수도 있는데 한번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약간 너가 평소에 좀 입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쵸. 이 친구가 또 홍대 쪽 많이 돌아다니는 친구라서 약간 요런 느낌. 같은 옷 맞나요? 라고 오퀸님이군요. 저 컨텐츠 있었을게요. 다음 옷은 그러면 어떻게 한번 자 일단 모자부터 한번 아하! 일단 오늘 이제 또 신상이 나왔죠. 모자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아하! 널 보여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저는 아니까요. 이게 PVC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아하. 이렇게 사진이 이쁘게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여기 이렇게 아하! 너무 가까이는 부담스러워하세요. 이제 요 증명사진을 사시면요 요 모자를 모자 사면 증명사진 주나요? 아니요 반대라니까요. 증명사진을 사면 모자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 이거 맞아? 응 형 넣었다 뺐어. 해봐 넣었다 빼봐요. 넣었다? 뺐지. 오 맞지? 네. 저도 뭐 넣었다 잘 넣네. 야, 잘 넣네. 그렇게 하면 들어가. 야, 그러니까. 눈 왜 그렇게 떠? 57호. 이게. 아무튼 모자, 여기 이제 새로 나온 PVC 모자. PVC 맞나요? 그죠, PVC. PVC가 어떤 뜻이죠? 그런 말 할 줄 알았어. 모르지. 그냥 예상만 한 거야, 그런 말 할 것 같아서. 보통 예상을 하면. 준비를 있지 않나요? 그치. 우리 디자이너님 PVC가 무슨 뜻이죠?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PVC 요걸 이제 넣는 거 요거 증명사진이 아마 한정이 돼 있을 겁니다. 딱 100장. 아하! 100장 한정인데 여기 한 장 써서 99장밖에 안 나와. 그렇죠. 이게 이미 한 장을 써버려가지고 99장밖에 안 남았다는 점 여러분들 빨리빨리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팔티도 지금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의류는 기본 30%가 들어가요. 이거는 아까 흑백 버전이고 아 흑백 버전 꽃의 흑백 버전 약간 요런 느낌. 이게 이제 라지 사이즈. 저희가 사이즈가 M 라지가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라지 사이즈 딱 요정도. 귀엽네요. 요정도 딱 나오고 딱딱 이게 난 이게 제일 딱 좋아. 딱 좋아. 아 진짜로. 와 야 야 새끼 내가 너 빠져 차렸다. 저 거짓말. 아니 야 너 이거 야 근데 너가 좀 느낌이 있긴 있다 수혁이. 나 해가지고 이렇게 딱 쓰면은 이제 왜 알았어. 요거는 이제 맨투맨. 맨투맨. 요게 요것도 이제 요게 이제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요 밑에 이렇게 소나트로가 들어가 있고 그쪽으로 이제 벌이 날아드는 요런 현상. 요런 게 이제 이제 조금 날씨가 더워지면은 아침이랑 밤에는 살짝 간절기라 그런지 이게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네. 싹 입고 나서 싹 벗어가지고 싹 맞습니다. 맞습니다. 셔츠도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이제 에어컨 좀 춥거든. 그럴 때 이제 딱 챙겨 가는 거지. 일부러 원단도
빠시락거려요. 아 맞아, 원단이 여기 좀 다릅니다. 어, 원단이 좀 달라요. 빠시락빠시락거리는 아무리 그냥 꾸기고 막 이렇게 다녀도 원단 자체가 이런 원단이기 때문에 그거를 멋으로 쓰면 나 요런 것도 가져가야겠죠. 어, 예. 오! 오! 이 셔츠가 네.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이뻐서 아무 데나 걸쳐도 그냥 되게 무난하게 너무 이쁘게 딱 이런 컷 포인트만 있으니까 아하. 너무 좋아요. 원단 자체도 아하. 아 좋아. 내 스타일. 약간 좀 누가 좀 힙하네. 어. 자 아우터 한번 보여주시죠. 어 아우터 오늘 또 제가 또 특별하게 40% 할인까지. 아 이건 이 찍찍이 벨크로 같은 게 나이키 이런 데서만 쓰는 거야. 아하. 안 붙어 이게 이 털이 안 붙고. 아 안 붙어가 재질 이름이 아니라. 이 뭐가 안 붙는다고. 아 뭐가 안 붙는다. 저는 안 붙어라는. 그치. 그리고 안에는 이런 메쉬 안감. 은근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가가 높아요. 이게 제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깃이 살아요. 깃이 사는 게 난 좀 마음에 들더라고. 아 죽일 수도 있고. 어 그치. 죽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어 약간 이런. 그거를 세우고 다닌다는 거잖아. 나는 아니 막 엄청 세우지는 않고. 어 그냥 약간 촌스러워. 아 여기 또 모자가 있어요. 어 뒤에 모자가 있거든요. 모자는 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에 아, 네. 이렇게 싹 말아요. 싹 말면은 여기 딱 해가지고 여기 넣고 요거를 요 안으로 싹 넣어요. 아하. 어허. 그러면은 얘가 좋아하는 촌스러운 깃이 더 완성이 되죠. 근데 저는 지금 세우보다 이런 백장만이야. 아 아무튼 어, 세우지 엄청 세우진 않아요. 아, 그래? 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기초를. 자 아우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볼만한 거는 이제 뭐 트윈스 어 이거 뀨 일명 뀨 또 셔츠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SS는 지금 이게 좌우 반전이 되어 있거든요. 좌우 반전이 되어 있어서 뀨로 보이는. 티를 한번 입어볼까 제가 또 그러면. 아 뀨티 한번 입어봐주세요. 어허. 약간 입는 것도 살짝 좀 다르게 입네. 약간 이런 거 지느러미를 안에 넣는 이유가 있나요? 몰라요. 멋이죠 멋. 아 그냥 멋이고. 사실 맨투맨이랑 여기 시보리를 딱 잡아주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입고 뭐 누군가는 이렇게 살짝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제 스타일은 이렇게 살짝 넣어서 아하. 이거는 맨투맨이다 아하. 라는 거를 한 번 더. 아하. 약간의 오버핏이 있어서 약간 이제 좀 어깨선이 살짝 내려오면서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 아주 나이스합니다. 우리 큐티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좀 실시간으로 이제 전화를 이제 해가지고 주문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산 사람만 연결을 해주세요. 살 사람. 살 사람. 어 해가지고 이제 바로 올리는데 하나 갖다 주세요. 첫 번째 거 일단 좀 갖다 주시고 제가 한번 010-7 아 이거 말을 안 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떤 거 또 주문하시려고 전화 주셨나요? 아. 그냥이겠나요? 네, 아, 그, PVC 볼캡. 아, PVC 볼캡은 이제 PVC 볼캡이 주상품이 아니고요. 증명사진을 사시면 PVC 볼캡을. 아, 요걸로 그러면은 지금 혹시 무통장 입금 지금 가능하신가요? 저 좀 사연이 있는데. 사연이 있다. 계좌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계좌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내일까지. 아 내일까지.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아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면 지금을 그러면 제가 물건부터 보내드려야 되는 부분인가요? 선생님 그건 저희가 너무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안에만 이제 하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바로 다음 분으로. 자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바로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아 바로 구매하려고 그래요? 네 예. 아 뭐 아버님이세요 혹시? 아 그건 아니고 이제 막 20살입니다. 이제 막 20살이 많은 고초가 있었나봐요. 다 겪고 뭐 이제 그냥 좀 숨통 좀 트일 때죠 뭐. 아 그렇구나. 어떤 거 구입하시려고? 아 일단 증명사진이랑 네거티브 풀 그 반팔티 블랙 있잖아요. 네거티브 반팔티 블랙.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반팔티. 그럼 이제 어떤 성함으로 입금하셨을까요? 아직 입금을 안 했는데 계좌번호 제가 몰라가지고. 아 그 자사몰 가시면 나와 있거든요. 자사몰 주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없지 않나? 아무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기 말이. 아 감사합니다. 예.
오개발이. 이게 그 전화 주문이 저희가 이런 걸 좀 처음 하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요 지금요. 머리도 엉망이 됐어요. 인생은 배울 게 참 많아, 그지? 그렇죠. 하다 보면서 이렇게 점점 성장해 나가는 같이 같이 성장하는 같이 같이. 하토 밀라노 폴로니트도 신상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안 입어봤네. 아하. 이게 니트가 제일 많이 나가요. M 사이즈를 입은 거고요, 지금. 이게 지금 인기가 제일 많아요. 특히 이 컬러가. 아, 그래요? 이 컬러가 제일 많더라고요. 컬러는 총 4가지. 아이보리 컬러고, 이게 라이트 그레이라는 컬러입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블랙 하나 더 있어요. 블랙까지. 이렇게 네 컬러 있어요. 제가 블랙을 많이 입어요. 저는 검은 색깔 좀 좋아해가지고, 블랙을 좀 많이 입는 그런 느낌이고.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했던 우리 솔란트 라이브 커머스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솔란트 우리 브랜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